이게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빠 왜 하나만 샀어? 우리 여행의 시작은 항상 안 풀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원하는 것처럼 오늘 다 잘 된다 했다.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지. 맛있겠지? 이거야? 주화 TV. 주화 TV. 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깨 깡패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한국입니다. 미안하. 드디어 왔다. 드디어 도착! 지금 시간 9시 52분. 업그레이드 한 방 좀 볼까? 업그레이드 했는데 내일도 없네. 뭐 생각한 것처럼 좋네. 여기 옷걸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조그만 거 있어. 동키 가는 거 아니었어? 아 여기 불빛 보고 그냥 와버렸네. 이봐요. 혼자 보고 있으니. 알았으니 호텔 좀 바꿔줘. 올라방 씨. 한전에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호텔을 업그레이드 할 걸 그랬네. 크리스마스엔 동키호테지. 나 그거 사야 돼. 립밤. 와, 이거 궁금했음. 긴자의 아침.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네. 좀 먼저. 괜찮습니다. 어디 건가요? 유메르 헤이그. 광고인가요? 아닙니다.
늦잠을 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도 아직 안 열었어요. 두바이 가면 뭘 볼 건가요? 뭘 이것저것 슈퍼링도 보고 스토시도 다 왔는데 진짜 가깝다. 여기잖아. 어머 옆에 올라와. 다 왔어. 하시죠. 그러지. 그럼. 오늘 이건데. 이거면 좋겠어. 똑같은 거 써. 이 정도. 어, 그 정도 샀던 거 같아. 저거 맞네. 내가 뭐 스타일이네. 아, 쉽기가 아주 그냥 이쁜 만큼 비싸네. 오픈런 실패한 것 같은데요? 개같이 실패. 이거 맞죠? 어 맞아 맞아. 이동해서 가볼까? 여기서 먹을래? 카페오레 생각했어. 아이스 코피, 아, 아니, 스쿠, 네, 아이스 코피, 아이스 코피. 네, 아이스 카페오레. 치즈, 치즈, 네. 케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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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가세요? 지금 꿈과 희망의 나라 슈프림을 갑니다. 어우 눈부셔. 이 길을 혼자 걸었지만 지금은 둘이요. 내년에 셋이요. 하신 것 같네요. 뭐 사셨나요? 이거 이번에 심플한 모자랑 니트? 응, 그리고 스웨터. 예쁘더라고. 이거 공원에서 봤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올라고요. 아니요, 없어. 이게 괜찮아. 일로 가면 나나미카. 나나미? 나나미카. 나나미는 죽었고. 안녕.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얘는 귀엽네. 귀엽지? 줄메스인가? 이걸 나왔잖아 지금. 목걸이도 귀여워. 해발라. 그것도 있는데. 아, 그만 하시다 그랬지. 근데 보이면 사야 돼 사실. 되게 똑딱이다. 사도 돼? 돈 있어. 코치라 그래? 옛날 귀엽다. 귀엽다. 응. 일본의 겨울은 야외 테라스지.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나 그거 계속 검색하고 있어. 어디 왔어? 까불아. 여기 저으로 드세요. 아까 일로 왔나? 아, 치코. 기깔나.
숨어서 이것만 찍어야겠다. 안녕. 가입했다. 피아스 가입했다. 오늘의 야식. 오이코스 딸기맛. 프로틴이 들었네요. 10g. 뚜껑을 핥아 드시는 편인가요? 네. 뚜껑은 씁쓸한디? 핥아지지 않아. 약간 그릭 요거트 같은 느낌이다 이거. 어? 이거 뒤엎으니까 어? 어? 이거 어? 딸기? 섞어 먹어야 되나요? 드셔보시지요. 어때요? 오이시? 섞어 먹으니까 약간 요플레. 맛있다. 많다 많아. 이게 다 몇 개야? 무엇을 사셨나요? 저는 오늘 다이칸 슈프림, 아 다이칸야마 슈프림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모자 하나와 스웨터 하나를 샀습니다. 오. 이 슈프림 모자랑 슈프림 스웨터 이거 둘 다 이번 주에 드랍이 된 거고. 지난주에 드랍이 되었구나. 근데 마침 나는 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재고가 있었어. 그래서 샀죠. 도바엔 없었는데. 도바엔 없었어. 그러니까 먼저 써보면 그냥 이렇게 되게 나는 슈프림 박스 로고 캡은 많으니까 근데 이 앞에 되게 심플한 거를 귀여워. 이렇게 오리. 사고 싶었거든.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있고 이거는 약간 여기는 고무 같은 거야. 그러네.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심플한. 그래서 이게 나는 검은색을 샀지만 다른 배색으로 이렇게 다른 모자들은 되어 있어요. 슈프림 좋아하시나 봐요. 저 환장하죠. 슈프림 쳐돌입니다. 아, 이 모자는 일본에선 8,800엔. 면세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슈프림 니트. 이거는 뭐 초록색도 있고 핑크색은 없었어요. 근데 검은색 약간 부들부들한 재질. 보풀기가 매력인가봐요. 보풀은 조금 날씨. 그래서 이렇게. 이미 있어요. 그쵸. 보풀 제거를 하면 안되겠네. 그냥 이대로 입는 것 같아요. 제거를 하면 갑자기 다른 옷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슈프림으로 문양이 프린팅이 되어 자수로 되어 있고 그냥 심플해. 나는 슈프림에서 심플한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되게 부드러워 생각보다. 흐짜. 와 이쁘다. 오. 내가 슈프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슈프림 가서 옷을 안 입어보고 사거든. 왜냐면 라지가 나한테 딱 맞아. 딱 좋아하는 사이즈. 그래서 무조건 라지로. 이쁘네요. 잘 산템. 그냥 정말 심플하게 슈프림. 이거는 다이칸야마에 갔다가 되게 파랗게 나와 지금. 다이칸야마에 갔다가 BC 도쿄라는 약간 세컨핸즈 빈티지 샵을 갔는데 다운이 있는 거지 마네킹에. 근데 한 26,000엔? 이 정도로 써 있는 겁니다. 엄청 싼 거야. 그래서 입어보니까 굉장히 좋아. 내가 이거 왜 좋아했냐면 이 주머니의 디테일이 뭔가 되게 신기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뭔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돼. 이렇게 열려. 이렇게 열리네. 신기하게 생겼어, 그리고. 주머니에도 뭐 스트링 있지 않았어? 주머니, 여기, 아, 이쪽에. 주머니에 스트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양쪽이 달라. 다운이니까, 여기, 다운의 필수 이 밑에도 조임끈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이런 이상한 스웨덴어 같은 뭔가 그런 것들이 막 써있는 거. 흉닭. 그래서? 썬데이란 뜻인데. 그래서 뭔가 이게 대체 무슨 브랜드일까? 스웨덴에서 들여온 브랜드일까? 수입한 브랜드일까? 한참을 토론을 하다가 점원한테 물어봤어. 그렇지. 그랬더니 아 이거는 저희가 오리지널로 디자인한 PB 상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면세로 해서 22,000원에 22,000엔.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 치면 한 20만 원 안 박 안쪽으로 사고, 요거는 박다운입니다.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샀고, 요거는 다이칸야마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 사는 일본인 같은 옷이야. 귀여워. 이거 밑에 스트링을 조여야겠다. 이게 화면보다 다운된 블루인데 화면엔 되게 블루로 나와. 완전 블루는 아니고 약간 더 표현했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 상당히 따신 편. 귀여워요. 후드 발견. 그래서 여기를 여기도 찍찍이로 돼요. 후드로. 되셨어요. 스마트 쇼퍼라고 불러주십시오. 스쇼 씨. 저는 이거 하나 샀습니다. 하지만 멋쟁이가 여러 개 산 건 아니고 하나값. 근데 다른 거 샤넬 귀걸이랑 그다음에 디올 미차 이거 저거 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크리스마스 때 다 털렸대요. 그래서 슬퍼하는 내 나를 위해 멋쟁이가 문 닫는 디올로 끌고 갔어. 그래서 이거 발견. 짜잔. 짜잔. 어때요? 블링블링. 다이아는 아닌데 반짝거리죠? 이것은 귀걸이. 금색 다이아 아니고 크리스탈. 작아서 좋더라. 딴 거에 비해서. 딱 이런 모양 샤넬을 원했지만 샤넬은 온갖 잡스러운 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가격도 얘는 착합니다. 얘는 엔화로 54,500. 그 면세값. 6만 원. 6만 원인가? 그런데 면세하면 54,545 막 그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54만원인가? 근데 N 환차로 하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국엔 잘 이런 게 없어서. 귀가 지금 안 한 지 오래돼서 뚫려 있는지 모르겠네. 안 뚫려 있어도 뚫어야지.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게 도금일 텐데 그래서 귀가 피가 날 수 있지만 악으로 깡으로 이겨내라. 그치. 아주 쏙 마음에 듭니다. 샤넬을 잊을 만큼. 하지만 난 다시 사겠지. 그렇지. 그래도 일단 이번 여행에서 이것만 건진 거여도 난 괜찮아. 마음에 쏙 듭니다.